루이 안녕! 루비 안녕! 아, 안녕 친구들! 난 용감한 인디언이다! 다들 날 아주 큰이라고 부르지! 아주 큰 안녕! 헉! 나는 인디언 주장 루이다! 헉! 주장님 안녕하십니까? 헤이야 호이야 헤이야 호이야 헤이야 호이야 헤이야 호이야 헤이야 호이야 헤이야 호이야 오빠 호이야. 진짜 인디언 아니잖아! 루비 너도 아니잖아! 맞아! 난 아주 큰이야! 난 위대한 능력자라고! 맞지 루이? 그러니까 그게 초능력이야! 내가 명령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정말? 물론이지! 잘 봐! 아주 큰! 바람을 불러라! 바람? 네! 윙! 소피 방금 들었지? 우와! 별거 아니야! 자, 이제 구름을 보내고 햇빛이 나오게 해라! 윙! 봤지? 난 대단한 능력자라고! 소피, 이제 우리랑 같이 놀자. 하지만 난 인디언이 아닌걸? 인디언 집도 없잖아. 인디언은 집이 꼭 있어야 해. 아, 아주 큰! 네가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다! 좋은 생각이야! 루이, 인디언 집이 뭐야? 어떻게 생겼지? 천으로 만들어진 집이야, 루비. 내가 그걸 나오게 할 수는 없는데 어쩌지? 내가 하면 되지. 잠깐만, 금방 올게. 그러니까 그게 내가 가진 능력이 진짜 어떤 거냐 하면 루이를 당장 나타나게 할 거야. 이제 금방. 그러니까 나타나서 멋진 그림을 그려서 인디언 집을 소피에게 주어라. 위대한 아주 큰이 말하노라. 나 왔어. 인디언 집을 그릴 땐 먼저 기울어진 선을 두 개 그려. 이렇게. 근데 루이, 지붕이 원래 없는 집이야? 인디언 집은 텐트처럼 이렇게 천으로 만드는 거야. 아, 그랬지. 알고 있었어. 모를 리가 없지. 두 선 사이 아래에 꼬불꼬불 선을 그리고 집을 바닥에 고정할 받침을 작은 네모로 그려. 위에는 둥근 선을 그리고 집을 고정하는 막대 세 개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아래로 똑바로 선을 그릴 거야. 그런데 들어가는 곳이 안 보이네? 늘 열려있지만 지금은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아래로 선을 이어서 만들 거야. 끝났다! 아직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어. 색칠하기! 나는 예쁘게 꾸밀래. 나도 같이 꾸미는 거 도와줄게. 짜잔! 우와! 오빠, 정말 정말 고마워. 그럼 같이 놀 거지? 헤이야 호이야 헤이야 호이야 그럼! 인디언 집에서 하니까 나도 인디언이야! 헤이야 호이야 헤이야 호이야 헤이야 호이야 헤이야 호이야 헤이야 호이야 헤이야 호이야. 그런데 루이! 다른 사람 소원은 내가 들어주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 소원은 누가 들어주지? 네 소원은 내가 들어줄게! 야호! 나도 내 인디언 집 갖고 싶어! 예쁜 걸로! 인디언 집을 그릴 땐 먼저 기울어진 선을 두 줄 그려. 아래에는 꼬불꼬불한 선을 그리고 집을 고정하는 작은 네모 모양도 그려줘. 위에는 작은 곡선을 그리고 막대 세 개를 튀어나오게 그려. 다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긴 선을 그리는데 들어가는 곳이 보이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다시 아래까지 선을 그려.
그 다음엔 예쁜 색으로 색칠하면 돼. 모두들 예쁘게 꾸미는 것도 잊지 마. 정말 예쁘다. 루이가 나보다 더 멋진 능력을 가진 것 같아. 친구들 생각은 어때? 맞아! 하오! 꽃보다 소피가 더 예쁘다. 소피는 작은 꽃이라고 하자. 정말 고마워, 아즈큰. 그런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 걸 어떻게 알았어? 아, 난 뭐든 안다고 했잖아. 소피, 네가 꽃을 좋아하는 것도 알아. 그럼 이제 친구들도 인디언 집을 그려봐. 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또 만나, 루이. 또 만나, 루비. 또 만나, 소피.